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구시를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세 차례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됐고 이미 여러 차례 위촉된 위원들은 자진해서 사임했습니다. 운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부터 2년 임기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 중 일부가 잇따라 사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6차례 위촉됐던 조순철 동신대 명예교수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최근 6년 동안 2차례 연임한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도 도시계획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7차례 위원직에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그만둔 데 이어 세 번째 사임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혁신안을 주문한 이후 광주도시계획위원 전체 30명 중 당연직 6명을 제외한 24명 가운데 13%가 그만둔 겁니다.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그런 통과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주문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것인지 총 위촉 횟수를 조례로 못 박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제들도 있고 언론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2021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그럼 새롭게 도시계획위원들 당사자들한테도 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과적인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 논의를 해보시고 이게 조금 미흡하다 좀 보완하게 되겠다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 횟수를 국토부가 권고하는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총 6년 이상은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뭐 7, 8회 그래서 십몇 년씩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광주시는 사임한 도시계획위원들 자리에 성비와 부문의 균형을 맞추면서 새로운 위원을 공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의 광주도시계위원회가 새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